쓰레기 윤석열은 탄핵 진입한 매국 오늘 척결 남과 북 다시 한번 평화 범죄자 김건희는 구속 쓰레기 윤석열은 탄핵 진일파 매국 노를 척결 남과 북 다시 한번 평화 화이팅! 주권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권력자 이름으로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국정농단 명품 매국을 선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스파이 정권, 대국 정권, 윤석열 정권, 학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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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청산기업 살인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국정농단의 강제 노동과 위안부가 다 없었다는데 이 새끼는 일본 가서 돈가스 쳐먹고 나라 존심마저 빼주고 말았다. 자꾸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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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곳이 바로 10대 총독, 윤석열 총독이 있는 곳입니다. 예,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가지고, 예, 많이 챙겨 먹은 것 같아요. 예, 저 관사를 지을 때 2억도 안 되는 공사를 17억에. 근데 그건 정말 일부분이지. 예, 그렇죠? 얼마나 많이 헤매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예, 지금, 경호처 한 사람이 구속됐는데, 그것도 김건희 입김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대통령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윤석열은 허수아비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잘못된 일은 김건희로부터 시작된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똘마니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김건희가 키우는 팔발이 강아지의 지나지 않는다 해서 저희는 앞으로 윤석열은 거론하기로 했어요. 머리를 쳐야지 윤석열을 강아지로 키우고 있는 권력자 김건희를 우리가 길어야 세 달 안에 깜빵으로 보내겠다는 걸 오늘 일본 총독부 앞에서 만천하에 공표하는 바입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김건희 이 여자는 딱 맞는 용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김건희를 작부라고 불러주세요. 작부 김건희. 아, 정말 우리 작부 소리 그런 주막에 작부 있잖아요. 작부로 불러주시기를 바라면서 김건희는 작부일 뿐이다. 그 작부한테 조정받는 게 윤석열이다. 이걸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예. 반부패 관리국장 김건희 뇌물을 무혐의를 주자 거기에 항의하니까 거기 항의하다가 죽음으로 끝까지 이분이 목숨을 버리다 쉬운 한 달 먹었는데요. 이분 별명이 포천사냐. 법인카드를 하나도 안 썼어요. 2급 3급 정도면 법인카드 나오고 밥도 안 얻어먹고 이런 분이 명예를 회복하려면 김건희를 유지를 하게 만들어야 돼. 이분이 20년 동안 반부패 관리 업무를 본 사람이 시기가 판단해보니까 김건희가 명품 뇌물이 범죄다. 그랬는데 권익위에 윤석열 중앙고 동기가 거기 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압박하고 자처시킨다니까 그날 밤에 가서 죽었어요. 모르시죠? 언론에 기사도 안 나와.